백돌을 보내야. 어머니, 어머니. 너무 귀여워. 커플을 흘리시네요. 네, 여러분. 예전에 저번 주에 응모하셨던 분들 빼면은 오늘이 마지막 텐션에. 럴수 둘셋 안녕하세요, 애드축입니다. 아, 우리 오늘도 힘차게. 제가 머리가 좀 아파요. 근데 이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머리를 너무 꽉 쨈겨놔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아유, 그래도 힘차 크게 웃으세요. 우리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너무
저는 무대 상사 이런 게 더 잘 어울리네요. 그쵸? 둘 다 잘 어울려! 저희 매니저 언니가 빌려줬어요. 여러분 오늘 근데 우리 맨날 인천 하는 데랑 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맨날 인천에서 하는 데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달라서 신이에요. 인천 팬사 안 같아요. 오늘 네, 혹시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거짓말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 오, 아니요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 며칠 전에 오신 분이 엄청 오랜만에 오신 분. 오랜만? 자, 팬분들 저 목걸이 차신 거죠? 아, 근데 무슨... 직원분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무대 의상이 안 어울리는 거 새로 난 거 같아. 나는 사복 입을 때 하고 긴다고. 그냥 약간 사복 느낌이잖아. 진짜. 아니에요. 이번 저희 무대 의상이 여러분들 빛나는데요. 포장아 둘 다 잘 어울려. 까치 까치 엄마, 나 오늘 무대상 어땠어? 아, 그래?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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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까치. 지금 이 시간
이따 갈게요. 바로 갈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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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분들이 그러면은 자리를 이탈하세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자리를 가주셨다가 화장실을 가셔야 돼요. 저희가 한 번 편의를 봐드리면은 다른 분도 똑같이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자리를 바로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실게요.
우리보다 커다란 마음.
불이 켜져 심장이 깜깜해
Oh,
아이고.
시선이 빠진다 작은 우리처럼 예뻐 오만하다 바다가
Thank you.
기다려왔던 나날 들고 봐 더 많은 시간들을
감사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수고하실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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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
I'm sorry.
내가 유천이 선생님 혹시 묻혔어 찾지 아 했는데 아 아이가 안 나오는 줄 이거 처음에 받고 아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하면 얼굴이 쏙 들어가겠지 생각했는데 얘가 아니라 얘가 들어가
난 드러나지 않았어. 근데 지금 안경 만진이 형 뭔 줄 알아요? 언니 저 써보고 싶어요. 재민이 반지 간다. 많이 오신 분들 1등 누구예요?
받을 게 없어요? 아, 1등 많다. 근데 이번에 다 오신 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오, 1등이야? 오, 이거. 우리 한번 뽑아 볼까요? 좋아요. 제가 뽑을 아니 그때 했던 질문 차이 있으니까 질문 두 개만 받아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재밌는 얘기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질문 타임을 그때 받아봤었는데 질문 한 두 개만 받아볼까요? 자, 질문 손. 질문 재밌어가지고 이럴 때 해봐요 여러분. 다 물어봐봐. 질문 없어요? 어, 네. 만약에 밤이 타이틀곡이 아니고 다른 곡이 타이틀곡이었으면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 인트로요? 아 근데 아까 러브버기지 않았을까요? 네, 러브버기 원래 인정됐던 곡이었던 것 같고. 아, 우리 질문 안 하니까 뽑아서 번호 나온 사람 질문하기. 아 빨리 생각해놔요. 나 질문 이거 한 사람당 하나씩 당첨됐는데 질문 왜 이렇게 예뻐요? 무먹고 그렇게 예뻐요? 다 탈락이에요. 돼. 무효야 무효. 다 일단 유주 질문 각자 생각해봅시다. 자, 유주 언니부터 빨리 질문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뽑았게요? 1번을 뽑았어요. 자, 지나갈 수 없는 기회입니다. 질문을 해주세요. 얼씨구, 다 남의 일 같죠? 얼씨구. 내일이 막방인데. 네. 아, feeling, you know. 정답! 아, 인터뷰 줄. 아, 좋아. 근데 사실 막방, 첫방 다 떠나서 매 방송이 다 새로워요, 정말. 근데 아무래도 또 마지막이다 보니까 시원섭섭한 게 있고 또 그런 거 있어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겠다. 이게 많이 좀 했다고 아, 뭐 하던 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또 마지막도 처음처럼 해야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유주였습니다. 원래 기자회견할 때 누구가 맞다 말하거든요. 네, 저는요. 저도 굉장한데요? 잘 섞인 거 없겠죠? 3번! 자, 눈빛 속에 질문을 생각 안 하는 그 당황스러움이 좀 느껴지시네요. 10초 드리겠습니다. 바라는 거였어요. 막방 기념해서 역질문입니다. 엄지입니다. 뭐 없으신가요? 여러분? 저 해볼게요. 어? 보시기? 아니 내일 무대에서 뭔가 특별히 해줬으면 하는 제스처가 있는지. 에 여자친구의 제안껏 하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저는 26번 어디 계세요? 26번. 네, 질문하세요. 네. 아, 뮤비 옷 안 입냐고? 그거는 그 스타일리스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마 행사 때 한번 입지 않을까요? 네, 피드백이 없습니다. 아니, 저희도 뮤비 옷 왜 안 입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피드백이 없었어요. 전 원하시면 오늘 밤에 자주 입고 잘게요. 저는 100번. 대박죠. 100번 누구세요? 네,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없나요? 1시간 10초. 파트 바꿔서 해볼 생각 없습니다. 아,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제. 없습니다. 저는요 93번. 자 질문. 여러분 남진이 한 거 아니라고 유주가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해놨죠? 자 시작. 9 8 7 6 5 4 3 2 반. 2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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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2 반에 반에 뭐라고요? 축사요? 어? 뮤비 3 봤다고요? 뷔페에서 3 4? 뮤비에서 산 이름 뮤비에서 산 이름? 그냥 뒷산 아니에요? 그냥 그건 뒷동산. 뒷동산이랍니다. 그럼 뒷동산입니다. 네? 어디가요? 어 너무 정말 아슬아슬하게 찍었네요. 다행이다. 그럼 뒷동산. 그렇구나. 제가? 제가 고민 번호는 55번. 55번입니다. 55번? 어디 계세요? 질문하세요. 55번? 질문하세요. 첫 팬사회. 질문하세요. 아니, 그걸 어... 여기서 물어보면 어떡해. 아, 근데 멤버들이 원래 준비하고 있으면 너무 진짜 없어요. 아, 진짜 이런 거 없어요.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감당할 준비해. 이런 거는 미리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끝장. 그럽니다. 네. 그렇죠. 그날 일본 스케줄이 꽉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돼. 아 그날 여러분 이제 셀카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안 번호는 셀카 번호는 누누 21번. 누구세요? 예! Put your hands up! 예! 제가 뽑은 번호는 71번. 71번. 자, 마지막 분은요. 95번. 나오세요. 오. 아, 근데 이거 진짜 TMI인데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라이브 할 때 이거 동작 많이 얘기해주셔서 한 얘기인데 이거 할 때 바이브레이션 잘 듣나요? 손 때문에? 떠오르고 떠오르고 안 되는데? 언니가 잘하는 거예요 그냥? 떠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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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고
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 내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아. 어머 이게 뭐라? 너 슬림 숨겨 일로와. 아 받은 거야? 안돼 은하 너무 작아 보인다 했다. 귀여워요. 오늘 시무룩해. 원래 뭐 하려 했냐면요, 자 오늘도 기분은 시무룩해. 내일 옷은 할 수가 없는 옷이야. 뭐지? 여러분 오늘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 내일 방송 아직 남았으니까 내일 순위를 위해서 응원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일 무대를 위해서 응원해주세요. 알았죠 여러분? 네. 오늘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이제 곧 해외로 다시 돌아가시는 이제 버디분들도 계시고 정말 먼 데서 오신 버디분들도 너무 많으신데 이번 활동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많이 만나요. 아 오늘 또 인천 팬사 이렇게 또 마지막 내일 안 오신 분들은 마지막 팬사인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정말 내일 막방인 게 약간 시감이 안 나요. 저희가 활동을 이렇게 짧게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서. 근데 뭔가 짧았지만 되게 알차고 진짜 행복했던 활동인 것 같아서 정말 버디들한테 제일 고맙고 또 뭐 일본 활동이 이제 바로 있는데 저희가 쉬는 게 아니라 계속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아 아쉽다 여러분. 이제 진짜 막방이에요 내일. 아쉽죠? 막 눈물 날 것 같고 막 그렇지. 오 나도 그래요? 진짠데? 아무튼 우리 바로 일본 활동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정말 아직 체력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막 빡세게 막 일본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쉬엄쉬엄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진짜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 하루 우리 힘내서 열심히 파이팅해서 잘 기분 좋게 끝냅시다. 알았죠? 네. 오늘 팬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내일 봐요. 원래 내일은 예정돼 있던 팬사여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팬사이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너무 아쉽지만 우리 다음 활동을 기약하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바이바이를 해봐요. 여러분 다 같이 해봐요.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내일이 마지막 방송이고 진짜 이번 활동이 유독 시간이 뭐 다른 활동도 다 빨리 갔지만 활동을 3주만 해서 그런지 유독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뭔가 생방송에도 여러분을 예전 그 활동보다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맞죠? 이번에 좀 많이 들어보면 너무 좋았고 특히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음악 주시는데 보통 녹화하면 생방송에 팬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녹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뭔가 녹화 소리가 아니라 제 귀에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버디들이 내 눈 앞에 있나? 이러고서는 추다가 봤는데 뒤에가 다 하얀색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늘 유독 이렇게 무대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내일 무대까지 우리 파이팅하고 버디들이 늘 저의 힘이 되어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벌써 이제 몇 시간 했죠 저희가 마지막 방송 사진 녹화를 하고
이제 참 마지막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방이라서 너무 슬프지만 또 너무 행복하고 또 권이랑 이번에 너무 진짜 너무너무 즐거운 활동이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즐겁고 행복한 시간 즐거워하세요. 이거 여러분 아까 팬분께서 저 닮았다고 주신 건데 진짜 미안합니다. 이거랑 똑같이 생긴 버디를 찾았거든요. 진짜 미안해. 아니야.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아 너무 똑같아요 지금 느낌이. 다들 있나봐. 다들 각자가 생각하는 나는 다 닮았는데 우리 버디 이거 이름 뭐예요? 아쿠아? 거북왕? 거북왕? 우리 버디는 거북왕상인가봐. 아니 내가 생각한 분은 네 아니요 본인이 아니 고개 돌릴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 소나님. 돌아오시는 분. 근데 너무 웃긴 게 다들 가리키는 옆에 사람들은 그 뭐지? 나의 계속 가리켰어.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알고 이렇게 보는데 보지만 다들 아 근데 좋은 거예요. 잘생겼지 않아요? 응. 우리 거기는 거부광판. 감사합니다. 어? 야 이거 언제야 너 닮았다. 이거 뭐예요? 아 이게 그 유명한 시방이었네요? 네. 아 여기도 있어요. 이제 갈게요. 와 오늘 우리 테이블도 여자친구예요 오늘. 이 정신 상황은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